엑스포가 대체 뭐길래 다들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엑스포는 산업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문화의 올림픽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이탈리아, 유력한 세계 후보 도시 중 2023년 11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이번 프랑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 박람회 공식 행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SK텔레콤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사용한 목발에 부산 엑스포 로고를 새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2030 부산세계 박람회 공식 행사에서 실감나는 가상 UAM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UAM 기술과 부산 엑스포가 가져올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UAM이 뭐지? UAM은 지상교통체계와 연계한 도심 항공교통으로 300에서 600m 고도로 수직 이착륙 가능한 기체입니다. SK텔레콤은 세계 박람회 개최 시 UAM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